추위를 막거나 손을 보호하기 위해 사용해온 장갑. 한땐 권력과 위엄의 상징이었고 개성을 나타내는 패션 아이템으로 각광받기도 했는데요. 용도도 모양도 아주 다양한 장갑. 하지만 뭐니뭐니 해도 일할 때 쓰는 장갑만큼 흔한 것도 없습니다. 그만큼 장갑 없이는 일할 수 없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인데요. 조금 속상하죠? 목장갑을 꼈다고 해서 우리가 천한 사람들은 아니니까요. 사실은 좀 겁이 납니다. 저희들 이거 하나 가지고 진짜 생명 좌지우지하는 거예요. 장갑이 있다고 해도 장갑을 껴도 사고 납니다. 장갑을 껴서 또는 장갑을 끼지 못해 힘든 사람들. 엄청 원망스럽습니다. 이 코로나가 미칠 것 같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벌어먹고 살지 지금 막막합니다. 힘들어 죽겠습니다. 코로나19 시대 장갑을 끼고 일하는 이들 사이에선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한 양꼬치 가게. 날은 푹푹 찌는데 불 곁을 떠날 수가 없습니다. 올해 나이 36세 허영학 씨. 빨리 불을 붙여야 하나라도 더 팔 수 있는데요. 허영학 씨는 양꼬치 가게에서 숯불 관리부터 서빙, 청소까지 도맡아 하고 있습니다. 아, 해야지, 그래서. 어? 내 주직업이 노가다인데 그걸 버리면 안 그래도. 지금은 양꼬치 가게에서 일하지만 사실 영학 씨의 원래 직업은 일용직 건설 노동자입니다. 요즘 일거리가 끊기는 바람에 누나의 가게 일을 도와주고 있는데요. 놀면 뭐하나 싶어 시작한 일. 하지만 덥기도 덥고 무엇보다 숯불 관리가 만만치가 않습니다. 불 갖고 노는 거라 불이 가끔씩 가다 튈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뭐 장갑은 끼고 해야죠. 그 질량이 안 좋은 게 가끔 와가 팍팍 튀거든요. 그럼 튀금 이게 여면 팍 튀면 그나마 뭐 다친 적은 없어가지고 다행입니다. 가끔 튀가지고 깜짝깜짝 놀랄 때가 고기 철판이야. 예. 가게엔 홀 직원이 한 명도 없습니다. 그나마 영학 씨가 나오지 못하는 날이면 주인인 누나 혼자 뛰어야 합니다. 참 든든한 동생이죠. 고맙습니다. 이거 한 세트를 할까? 두 세트를 할까? 한 세트? 두 세트 갖다 놔라, 두 세트. 알았어. 아저씨 하고, 빨리 먹어. 3년 전 시작한 가게. 한땐 장사도 꽤 잘 됐죠. 하지만 그것도 벌써 옛날 얘기입니다. 딸 문도 못 열었다면서요? 오늘 이렇게 동생이 도와주는데 자주 오세요? 네, 자주 일 안 하는. 뭐 일 나갔다가도 언제 요즘에 또 인건비가 비싸잖아요. 사람을 못 쓰니까 뭐 퇴근해서는 힘들어 도와주고 그래
코로나19 사태 이후 매출은 급격히 떨어졌습니다. 어떻게든 견뎌보자는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는데요. 형편이 빤하다 보니 아무리 일이 고돼도 돈 한 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나마 끼니 걱정을 하지 않는 게 다행이라면 다행이죠. 지금 일자리가 없어서 노는 사람이 엄청나거든요. 지금 일용직, 일용일 뛰는 사람에도 한 40만 명 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다 일하려고 나오는데 일자리는 그렇게 없거든요. 직구들 그러니까 집 가는 거. 내일 날에 되니까 먼저 집 들어갈게. 알았어. 야, 좋은 고생하고 야, 먼저 들어갈게. 네. 어둠이 깔리면 지친 몸을 이끌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중국 동포인 허영학 씨는 13년 전 한국에 왔습니다. 건설 현장에서 일을 하며 돈도 벌고 좋아하는 목조일도 배울 수 있어 좋았는데요. 한국에서 안정적인 삶을 사는 게 목표라는 영학 씨. 비록 싱크대에서 세수를 하고 내평난짓 비좁은 단칸방에서 살지만 꿈을 꾸기엔 부족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코로나가 또 딱 터져가지고 그리고 또 한 2월달부터 한 4월 말 5월 초까지는 또 할 일 없어 놀았습니다. 일도 못 나가고. 요즘은 어떠세요? 요즘은 10월 정도 일하면 잘하는 겁니다. 한 달에 일용직도. 많이 벌면 150, 못 벌면 한 70, 80 두렵습니다. 그럼 월세 내시기도 빠듯하실 것 같아요. 월세하고 생활비하고 그러면 좀 빠듯합니다. 부모님한테 생활비도 보내줘야 되는데 이게 코로나 때문에 일거리도 없고 모든 거 없으면 내가 먹고 사는 거는 좀 아껴 쓰고 아껴 먹으면 되는데 이 고향에 계신 부모님한테 생활비 같은 거 보내줄 때 그게 제일 근심이거든 솔직히. 부모님도 거기서 혼자서 힘들고 외롭게 살고 있는데 미칠 것 같습니다. 이게 뭐 10월 달고 내년까지 간다고 하는데 내년까지 가게 되면 도대체 어떻게 벌어먹고 살지 지금 막막합니다. 과연 언제쯤 다시 장갑을 낄 수 있을까요? 코로나19 이후 일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늘었습니다. 사실상 실업자가 380만 명에 이르고 이들 대부분이 실업급여도 받지 못하고 있죠.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았거나 수급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했다는 게 그 이유입니다. 그렇다면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어떨까요? 자, 이제 짐 내리죠. 모두가 쉬는 밤이면 오히려 더 바빠지는 황우석 씨. 짐을 내리는 것부터가 큰일인데요. 과연 무슨 일을 하는 걸까요? 예, 사장님. 예. 예, 저 뭐 푸드 생각보다 많이 좀 관리 잘하셨네요. 예, 저희도 뭐 예. 계속 닦고 하고 하는데 예. 뭐 예. 이기면 제가 수거를 해도 되겠습니까? 예. 뭐 그러면 폐유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후드 요 건명하고 이런 작업 들어가고요. 예. 그리고 요 하면서 이렇게 타일 쪽에 누른 부분 있잖아요. 예. 이런 데까지 작업해서 다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비교적 관리가 잘 된 주방이지만 오늘도 일이 쉽지는 않을 것 같네요. 땀이 날 것에 대비해 목장갑을 먼저 끼고 그 위에 고무장갑까지 중무장을 합니다. 밟을 때 이거는 괜찮은데 밟을 때도 이거 밟지 말이 이거 하중 약해가 늘리 분데 얘는
직원에게 신신당부를 하며 작업을 시작하는 황우석 씨. 그는 특수청소를 하는 자영업자입니다. 음식점 청소, 입주 청소, 비둘기 청소 등 다양한 특수청소를 하고 있는데요. 평범한 청소가 아닌 만큼 신경 써야 할 일도 많습니다. 이제 밖에 하고 항상 긴장감을 가지고 작업을 해요. 이런 작업이 그냥 긴장감 안 하고 이렇게 작업을 해버리면은 약물이 눈에 튀어서 들어갈 수도 있고 그러면 눈에 화상을 입을 수가 있습니다. 또 손도 그렇고 얼굴에도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항상 긴장을 하면서 작업을 해야지요. 남다른 열정과 체력, 그리고 특별한 청소 노하우 없이는 쉽게 유지할 수 없는 게 바로 이 특수청소 사업입니다. 눈에 잘 보이지 않는 곳까지 일일이 확인하며 씻어내고 나니 점점 묵은 때가 사라집니다. 하지만 주방이 깨끗해질수록 숨이 턱턱 막혀오는데요. 130도에서 뭐 120도, 130도 왔다 갔다 거립니다. 근데 이제 방진목까지 부시고 아무리 더울 것 같은데. 예, 많이 덥습니다. 예. 아무래도 지금 또 한여름인데 스팀차까지 해보면 더 힘들죠. 네. 이러면 숨을 못 쉬어요. 지금 보면 마스크 보시면 물기가 아니라 다 묻었어요. 호흡이 아. 네, 그래서 네, 작업을 하다가 정도도 쉬고 해줘야 돼요. 네. 힘든 게 어디 이뿐일까요? 이런 식으로 이제 화상을 좀 입기 하기도 합니다. 약품 때문에 그렇죠. 약품 때문에 방진복 입고 터치 끼고 장갑 끼고 이렇게 하는데 작업하다 보면은 조금씩은 좀 들어갈 수는 있어요. 그래서 또 집에 가면 바로 화상용 것도 바르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규직을 쓸 여력이 없어 일용직을 고용하고 있다는 황우석 씨. 원래 직업군인이었던 그는 3년 전 창업을 했습니다. 그럭저럭 자리를 잡고 있지만 그래도 늘 걱정을 놓지 못하죠. 자영업자로서 고충은 회사 다니시는 분은 최저임금이라는 게 다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자영업은 최저임금이라는 그런 기준이 없습니다. 오늘이 매출이 얼마 될지 내일이 매출이 될지 그게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언제 어떻게 일이 끊길지 모른다는 불안감. 그 때문에 온몸을 바쳐 일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도 그의 손길이 닿은 주방은 화려하게 변신했는데요. 요즘에 그래도 이렇게 돈 벌기 힘든데 저한테 이렇게 의뢰해 주시는 고객님이 있다는 자체를 자부심 느끼고 이렇게 최선을 다해서 그래 사업하고 있습니다. 저한테서 장갑은 제 삶인 것 같습니다. 제가 땀 흘린 대가만큼 돈을 벌 수 있는 거, 제가 노력한 만큼의 그 대가가 나오는 거니까 거기서 이제 보람을 느끼는 거죠. 자영업자들에게 장갑은 어쩌면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떨쳐낼 수 있는 유일한 무기인지도 모르겠습니다.